아이 뭐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있어. 새학기 친구 사귀기 걱정된다고? 아이 괜찮아 좋은 친구들 많을 거야. 계속 친구 없었다고? 이제 막 중학교 들어가서 걱정된다고? 아이 괜찮아 걱정돼? 그럼 내가 친구 사귀는 최고의 방법 알려줄게. 걱정하지 마. 언니만 믿어. 언니만. 일단 처음에 가면 다 어색할 거야. 너만 어색한가? 아니지. 다 어색하지. 그 중에는 이미 친구인 애들도 있을 거고. 와, 우리 같은 말이다. 와, 우리 또 같은 말이다. 대박이다. 어떻게 3년 내내 같은 말 되냐? 그래도 쫄지 마. 너의 친구도 있을 거야. 아무도 없지? 나도 중1 올라왔을 때 친구 아무도 없었어. 근데 걱정하지 마. 여기서 이제 친구 사귀는 방법 알려줄게. 우선 마이쮸를 가져가. 그런 다음 너가 이렇게 하나를 까먹어. 이렇게 뭘 먹고 있으면 너한테 시선이 쏠린다고. 애들이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도 힐끗 힐끗 이렇게 볼 거야. 그런 다음 하나를 줘. 너 이거 하나 먹을래? 어? 진짜? 나 주는 거야? 고마워. 이렇게 줬지? 거기서 끝나면 안 돼.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질문을 하는 거야. 어? 너도 이 펜 있어? 나도 있는데. 아 진짜? 이거 되게 잘 나오지? 어 이거 좋더라. 나 다이소 갈 때마다 하나씩 사는 것 같아 이 펜은. 오 진짜? 다이소에 좋은 거 많지? 어. 너도 입안에 친한 애 없어? 오, 다 떨어졌어. 그렇구나. 나도. 그럼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 되겠네. 그럼 되겠다.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는 거지. 먼저 다가가는 게 중요해. 어렵지만 거절당할 일은 거의 없어. 처음부터 이렇게 잘해놓으면 진짜 짱짱짱이지. 또 꿀팁 하나 더 알려줄까? 말할 때 공통 부분을 찾는 거야. 공감대. 와, 나 어렸을 때 안녕 자두야 완전 많이 봤는데. 맞지? 우리 어렸을 땐 안녕 자두야 다 봤지. 사실 난 요즘도 봐. 지금도. 나도야, 나 최근에 그거 봤는데? 어른이 된 자두. 어, 나도 며칠 전에 봤어. 대박. 너무 재밌지 않냐? 아직도 난 그게 너무 재밌어, 난. 그러니까. 이런 식으로 공감대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. 그러면 뭐 베프 찌프 되는 거지. 알겠지? 이렇게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하면 너 이번 학기 친구 제대로 사귈 수 있어. 학기 초부터 딱 잡아야 된다. 바로 잡아야 돼. 지금 새학기 첫 시작이 중요하다고. 왜냐하면 이때는 누구나 친구가 필요한 때이거든. 이 일주일 안으로 친구 못 사귀면 그 다음엔 다들 친구 있어서 더 힘든 거 알지? 세 번째 언니가 필살기를 알려줄게. SNS를 적극 활용하는 거야. 페북이나 유튜브 아이디 하나씩은 있잖아.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경우 너 뭐 봐? 유튜브에서. 나? 먹방이나 요즘 오마이비키? 오 오마이비키? 내가 댓글 달았는데 고정댓 됐었다. 어? 고정댓 됐어? 오 우와 어디에? 어 초콜릿 만드는 거에 불닭 뿌리는 영상 들어가 봐. 오 진짜네? 내가 대댓글 남겨야지. 오 대박 인정. 나도 그렇게 생각함. 댓글에 댓글 달기? 어. 너 혹시 페북해? 어 나 페북해. 친구할까? 오케이 바로 탐나감. 오 나도. 이렇게 SNS를 적극 활용하면 설령 학교에서 내가 그 친구랑 이야기를 많이 못했을지라도 나는 이 친구랑 학교 외에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. 이제 알겠지? 자 이제 가서 먼저 다가가. 먼저 다가가. 새학기 첫 시작 일주일은 뭐다? 모두가 친구를 원하는 때이다. 이때 먼저 다가갔는데 거절이 있을 수 있다 없다?
없다! 가서 친구 사귀어! 고고고!